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이 오는 5일부터 사흘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나윤선, 심수봉 등 화려한 출연진과 이탈리아, 쿠바, 러시아의 재즈밴드가 찾아오는데요. 지역 중소도시에서 국제재즈페스티벌이 열리기까지의 이야기, 소수 의견에서 들어봤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음악 이게 감성이 통영도 예술가가 많듯이 진주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도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가 나오는 그냥 그런 노래가 한 소절 만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즈가 왜 진주에 해야 되냐는 그런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저희 나라 재즈 아티스트 1세대라 부를 수 있는 이봉조 선생님이 진주에서 음악 활동을 하셨어요. 꽃밭에서. 그리고 떠날 때는 말없이 밤안개 싹 다 이봉조 선생님 노래. 진주 재즈에 이런 역사성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이건 딱이구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숙명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태리 밀란 엑스포 15년도였는데 제가 그 총괄 실행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상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음악바라든지 아주 편안한 곳에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애환을 달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재즈라는 음악이 굉장히 포용적이고 굉장히 그러면서도 쉽게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 있음을 느끼고 이게 우리 진주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 재원 조성. 그 지역 특성화 매칭 펀드는 한국 메세나 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랑 1대1 매칭으로 만든 사업인데 이제 지역의 그 공공형 예술 프로젝트를 기업이 한 군데에서 이제 매칭을 해주면 거기에 1대1이나 1대 뭐 2 정도까지도 국비로 한국문화예술 문예진흥기금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복지 쪽에는 사실 기업들이 이제 좀 익숙한데 문화예술 축제 지역에 진짜 뭐 문화진흥을 위해서 좀 기금을 내시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남 지역에서는 사실 기업들이 꺼려하는 저는 이런 축제 이런 문화예술의 주자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정말 저희가 최고로 자랑하는 라인업으로 구성했습니다. 나윤선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일정들이 유럽에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인재진 감독의 도움을 해가지고 조그만 중소도시에서 재즈를 축제를 하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업소를 하고 많은 지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초청하게 됐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모든 쿠바의 아티스트는 소위 뭐 정부에서 관할을 보면 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회식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옆 테이블에 우리 공연이 너무 좋아서 와인 한잔 하러 오신 테이블이 있었단 말이에요. 눈길 안고 말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만큼 즐기실 수 있는 공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포스터 붙였는데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공연도 제일 재밌거든요. 아직은 우리 재즈 페스티벌이 시작 단계지만 이제 시민들이 12월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재즈 페스티벌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재즈 축제가 진주를 넘어서 또 대한민국에서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큰 지원과 호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